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이 전분기보다 8조 원 불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가계 신용 잔액은 1,886조 원으로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보다 0.4% 늘었습니다. 높은 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이상 늘었고 연말카드 사용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, 보험사, 공적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말하는데 3분기 연속 늘어나 1,700조 원이 넘습니다. 다만 한국은행은 잔액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가계비 증가세는 크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.